그럼 지금부터 동해안 크루즈 관광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크루즈선 관광 유치 전략 모습을 위한 다섯 개 시구 실무자 및 경북 관광개발공사 다섯 개 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구공원 참석에 오심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부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바쁘신 중에 먼 길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소개한 청송 대명 리조트에 참석해 주신 경상북도 시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관광 및 국회 교육에 힘쓰시는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날 시대는 국제와 지방화 정부화 시대로서 세계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 급속히 통합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무의미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의 생활 방식에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다원적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포드 같은 경우는 11만 학내에 건설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10년 전부터 2020년까지 건설될 계획입니다. 2020년 8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부두 규모는 310m, 수심은 11m로 조성됩니다. 7만 톤 크루즈 한 배가 적어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4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103억을 확보해가지고 크게 지역 음식으로 공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 CIQ 심사대를 설치했고 검역대 이렇게 우리가 공항 가보면은 심사주역에서 쭉 나가듯이 일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국제 슬로시티입니다. 우선은 드림맵이야. 자연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바삐 쫓아다녀야 되는 곳이 아니고 천천히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국제 슬로시티 우리나라에 지금 14군데 인정받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4월 달에 저희들이 국가지질공원을 인정받았다가 올해 5월 1일자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저희들이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을 인정받았고요. 대륙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관광 쪽에 얘기를 하라 하면 이것만 얘기하면 전국 소개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북에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은 경북의 자랑이고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테마권으로 묶어서 하는 관광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영주, 문경, 대구, 안동을 묶어서 하는 테마식선 선비문화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 동해안 크루즈가 운행이 된다면 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 경주 말고도 이 안동이나 청송 쪽으로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해서 또 안동의 고소한 전통문화도 좀 체험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안동은 이 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전통의 고장도 잘 알려져 있고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기도 합니다. 예전에 페런트 유시원 씨의 생각에 있는 하와이 마을도 있고 해서 일본인들이 많이 찾았었는데 요즘은 좀 뜨거하긴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안동을 더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득 찰영, 덕덕 해서 덕이 많은 도시라 연덕입니다. 관광지 외에도 많은 문화유산들이 많이 보존하고 있는 곳이 연덕입니다. 지금부터 연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덕하면 떠오르는 연덕대게.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캡처해 보았습니다. 한국인 외에도 외국인이 많이 좋아하는 연덕대게를 위해서 저희는 매년 3월쯤에 연덕대게 축제를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도
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외에 크루즈선이 통해서 영덕에 오게 되면 대게빵이라든지 대게장 같은 한 만원 정도대의 관광상품을 팔 수도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는 보면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약 작년 기준 72만 명에 달합니다. 부산은 일본 타키스로에서 한방투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크루즈 요관광 안내센터를 개소해서 운영 중입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22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타키스로에서 건강검진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메디페어 상품을 만들어서 메디컬과 카페니 여행선으로 결합해서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러시아, 카자흐스탄, 일본 이런 국가들이 맞춤형 타켓을 선호하는 의료 체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수많은 관광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도 잘 갖춰진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급 호텔이 보호개소를 비롯한 호텔 12개소, 그리고 객실수가 2,080 호텔이 그렇고, 콘도미니엄, 호스텔, 전통 호텔 등 이런 최대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좀 콘텐츠적인 것을 저희가 찾아줘서 내용적으로 좀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이 호번트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호보트라는 그 로봇을 저는 크루즈선에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또 이제 그 해안가에, 영덕 해안가에 보니까 대한척이 이렇게 정박해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니까 제가 직업이 그랬을 그런지 모르지만 이 호보트라는 것을 좀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박해 있는 그 배뿐만 아니라 크루즈선 자체를 요즘에 그 타요 버스도 많이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최근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크루즈선 자체를 아예 이 호버트라는 주인공을 해서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들어가면은 정말 아이들이, 가족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테마파크로 찾아가는 테마파크. 그거는 그냥 750톤 되는 정도가 되고 안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러시아 공연단들이 무용수들이 공연을 하고 또 마술사도 있고 또 2층에는 보면 1층에는 그렇게 하고 2층은 라이브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또 1층에는 또 댄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이제 한 3개월 전부터는 이 라이브 가수도 보통 4, 5명 정도 이렇게 출연해서 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많이 들으면